하늘은 제주의 가을을 멋스럽게 물들입니다. 이야, 성금불이 갈 때 유명하죠. 특히 억새풀이 은빛을 낼 때면 황홀한 색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바람은 그곳에 깃들어 눈부신 풍경을 그려냅니다. 사진을 찍으면 다 작품입니다. 무슨 영화 속 한다네. 사방대가 툭 펴져갖고 넣고 참말로 이런 경치가 있더니 세계에서 다 오시게 돼갖고 있네. 아주 나와서 보니까 제주도가 좋은 게 우리 며느리도 제주도 이렇게 맞이한다니까 그런 게 오늘 만나보고 사돈네끼리 그 얼마 줬어 그런 게 오늘 속은 그 뭐야 상견례 식으로 아 왔어. 아유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우리 아들 딸 이 형녀가 이렇게 넓은처럼 마음도 넓게 써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참말 덕분에 이제 이 우리 제주도를 자주 왕래해야 쓰겠구만 이거 예 나라에서 예 본다 핑계치고 네. 이런 좋은 구경을 많이 해야 쓰겠습니다. 좋은 날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가을이 가장 붉게 타오르는 곳, 그곳을 찾아 섬의 서쪽 끝을 찾았습니다. 이야. 뭡니까? 황홀한 석양의 섬 제주. 여기서 이제 가을과 아쉬운 작별을 고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지나가는군요. 네, 아 정말 마지막 가을이었습니다. 예, 숨겨진 한라산의 속살을 제대로 보고 왔는데요. 네. 고향인 제가 제주가 고향이라서 그렇지. 정말 남다릅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아까 얘기했던 송이 부부입니다. 아, 그래서 이 먹여주는 이 모습에서 절로 행복이 느껴지고요. 이 한라산 둘레길을 하다가 이곳을 농장을 찾으면 맛있는 버섯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아주 잘 나왔어요. 네, 두 분의 미소에서 제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제주에서 가을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작은 얼굴 금담비가에서 화장품 세트를 한정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